해도 지고 슬슬 출출해지는데요. 아까부터 길게 줄을 선 식당이 눈에 띕니다. 식당에 줄이 이렇게 길어진 길게 서 있네요. 과달나라에 맛집이 많은데 저도 줄 서가지고 한번 식사 때 즐겨보랍니다. 가게엔 이미 손님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떤 음식 때문에 이렇게 길게 줄을 서 있는 걸까요?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최고죠. Son tortas ahogadas estas. Tortas. Tortas. Aquí pozole. Pozole. 이곳의 최고 인기 메뉴는 포솔레라고 합니다. 주방을 잠시 들여다보았는데요. 옥수수에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넣어 만듭니다. 옥수수와 고기를 넣고 끓인 멕시코 전통 음식입니다. 여기에 레몬이나 양파 등을 곁들여 먹습니다. 이걸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옥수수를 넣은 육수라니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그런데 뭔가 익숙한 맛입니다. 아, 정말 닭곰탕이에요. 맛 자체도. 네, 뭐 거의 뭐 같습니다. 옥수수를 이렇게 육수를 낸 것 같은데 멕시코 사람들에게 옥수수나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네. 모든 게 다 옥수수와 만나고 네. 저는 옥수수가 더 맛있네요. 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음식은 또로따 아우가다라는 음식인데 물에 젖은 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달라라에서 아침과 점심으로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토마토 소스에 적셔 먹어서 물에 젖은 샌드위치라 불립니다. 아. Se come con las manos. Manos? 한 번에 잡아가지고. 손에 젖어도 상관없나? Sí, sí, claro. Al revés, eso. 새콤한 소스가 입맛을 살리는데요. 물에 젖은 샌드위치다 보니 먹기는 좀 힘이 듭니다. 엄마 이거 손 다 버리는데 어쩔 거냐고. 그런데 주변의 시선을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해가 지니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리는 한산합니다. 이렇게 캄캄한 밤인데 골목조차 다 잠들어 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마리아치의 노래소리가 들리네요.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마리아치가 프로포즈하는 연인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네요.
ahora cómo sentiste con este evento? Flor de capomo, viejo. Flor de capomo. No,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얼굴 보니까 이 사랑은 이루어졌네. 지금요? 사랑을 고백할 때 노래보다 좋은 이벤트는 없겠죠? 이곳은 마리아치의 고향, 과달라라에 있는 마리아치 광장입니다. 손님이 드문 늦은 시간, 하지만 마리아치들은 거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일을 못 잡은 마리아치들이 이 밤중에 저 길에 계시네요. 네. 와, 저기도 뭐 엄청 많으세요. 네. 올라, 무척우스토. 무척우스토, 코리아. 아, 그래서 Sud Korea. Está acento. Estamos esperando aquí un cliente. Le vamos a tocar. Estoy platicando aquí con mi camarada. Soy cliente. Soy cliente, ¿ok? ¿Ok? 제가 손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제가 노래를 부탁하면 어느 관수요? 150 pesos. 노래를 청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팀에는 놀랍게도 여자 마리아치가 있네요. 전주가 귀에 익으시죠? 가수 조용남이 번안에서 부른 노래 제비입니다. 마리아치 노래를 듣고 계셨는데 이게 라체라 가수 차벨라 바르가스라는 위대한 가수가 있죠. 팔로마 네그라 검은 두들기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여자가 불러요. 여자 라체라 가수가 불러요. 가슴이 깊이 소울이 불러요. 오늘 여자 가수에게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슬픔과 눈물이 이렇게 어려있는 노래 같아요. 최고입니다. 사실 여자 마리아치는 흔치 않은데요. 20 años. Pues mi yo la voz la traigo de recién nacida. O sea que es lo único que sé hacer, cantar. Pues es mexicano, ser mexicano y la alegría del mariachi. Gracias. Gracias.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늦게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계셨던 이 마리아치 어르신들. 근데 이분들이야말로 쿠바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하고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소울도 깊고,
힘은 없지만 마음 가득한 영혼 가득히 흘러나온 그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그 어떤 마리아체 그 노래들보다 오늘 이분들에게 들은 게 제일 가슴에 와닿고 소름 끼치게 손끝까지 지금 소름 끼쳐요. 네. 길 위에서 노래한다는 것은 분명 고단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노래가 고단한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는 걸 알기에 그들은 오늘도 내일도 이 길에서 노래할 겁니다. 과달라라는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볼 것이 참 많습니다. 할라? 할라. 오늘 이곳에서 멕시코 전통 경기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과거에 대규모 목장을 중심으로 인부들의 말타기 기술을 겨루던 것에서 유래된 멕시코의 로데오 경기 차레아다입니다. 여러 경기 중 하이라이트는 성난소 타고 버티기입니다. 사람과 소의 힘 대결인데요. 거친 매력이 폭발하는 경기라고나 할까요? 열정적인 멕시코인들답게 응원 역시 시끌벅적했는데요. 특이한 응원 도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응원 도구로 돌려서 소리를 냅니다. 다음은 곡장에서 야생마를 잡고 길들이는 데 쓰였던 밧줄로 다리 걸기 경기입니다. 열렬한 응원을 받은 카를로스. 하지만 말을 옮겨타다 그만 떨어지고 말았네요. 말 옮겨타기 경기에선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곳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직업적인 선수들은 아니고요. 하나의 취미이자 놀이로 차리하다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와. 카우보이가 된 것 같은데. Yeah. 차리하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취미라고나 할까요? Lo que traemos ahorita lo que es esto se le llama este de para charrear. Que es el pantalón con la greca. Que es la camisa. El moño. Todo mucho. Es una camisa normal. Esta es la que le llaman este pachuqueña. Que va haciendo este juego con el pantalón. Pantalón. Sí.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화려한데요. 절대 안 찢을 것 같아요. 안 찢어지겠어, 절대. 가죽은 너무 좋아요. 와, 모자가 너무 멋있어요. 솜브레로. 솜브레로. 챙이 넓은 모자 솜브레로는 차리아다의 상징이자 멕시코의 상징이죠.
es que esto no es un trabajo, es una diversión, es un hobby que significa mucho porque viene de generación en generación, desde los abuelos, los padres, ahora nosotros, ahora ya los hijos. Entonces ya, ya es algo que traemos ya, ya muy en la sangre. Ah, 최고입니다. Hernando. 자신들의 전통에 흥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가는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차례하다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번엔 할리스코에서 탄생한 전통의 맛을 찾아갑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서쪽으로 70km 떨어져 있는 데킬라입니다. 멕시코 전통술 데킬라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이것은 데킬라의 원료가 되는 아가베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호박 8년을 키워야 데킬라의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스토, 요소이 코레아노. 오, 코레아노. 오, 와, 파무. 내리칠 때마다 마디가 쓱쓱 잘리는데요. 이 줄기 부분으로 테킬라를 만듭니다. 이 뿌리를 한다든지 저걸 쓰는 거구나. 이야, 뭐? 엄청난 이 칼이네요. 창칼이라고 해야 되나? 관우 같습니다. 마치 끌같이 생긴 이 도구를 이용해서 밀어내듯이 자릅니다. Esta herramienta aquí en México nosotros le llamamos coa. Coa de jimar. Y este, toda la persona que hace este trabajo se le nombra el jimador. 아가베 수확은 100% 수작업. 수확 방식이나 도구는 과거 그대로인데요. 다른 술에 비해 시간도 손도 많이 갑니다. 보통 이 아가베 줄기 하나가 큰 건 40kg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와! 우와! 네, 장난 아니네. 무거워요. 우와. 아, 향기가 아, 정말 좋아. 향기도. 아, 나도. 오. 인근에 있는 데킬라 생산 공장입니다. 테킬라의 재료인 아가베 줄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네요. 아가베 줄기를 95도에서 약 40시간 동안 가열합니다. 아가베. Este es el agave después de que ya pasó por cocción. Vamos a tomar un poquito y lo vamos a chupar. 그러면 황금빛의 아가베 코시도가 됩니다. 아, 달콤한 뭐 벌꿀 맛 같은? 꿀맛 같은. 여기서 짠 즙을 발효시킨 후 두 번의 중류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블랑코인데요. 숙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아가베의 향이 가장 많이 밴 데킬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살루. 독하네요. 좀 달라요. 달라. 아주 맑은 향이 납니다. 데킬라는 오래 숙성시키는 위스키와 달리
길어도 3년을 넘기지 않는데요. 그 숙성 기간에 따라 각각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Vamos a realizar una cata educativa donde vamos a conocer las características. Aquí frente a ustedes tenemos un tequila blanco, un tequila reposado y un tequila añejo. Iniciando con lo que es la copa de tequila blanco. La copa de tequila blanco vamos a poder percibir aromas un poco más dulces, un poco más similares a la materia prima, que en este caso sería el agave cocido. El agave cocido es el aroma que predomina en lo que son estos productos. 테킬라 하면 보통 소금과 레몬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테킬라 각각의 향에 따라 궁합이 맞는 안주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향과 관계였네요. 향을 이렇게 맡고요. 좀 참았다가 이렇게 향과 비슷한 술을 찾아서 먹는 건데 레몬은 레포사도 하고 향이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아서 먹고 특별한 것 같아요. 향과 같이 먹는다? 예, 저는 처음 오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커피처럼 이 데킬라도 어떤 향과 관계에 있는 그 향기와 관계되어 있는 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멕시코다운 곳 할리스코. 멕시코의 깊은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